멍하니 서 있는데 바다가 계속 그 엄청난 압력으로 저를 위로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압력이 확 슬픔을 탁 가져가는 느낌이 들면 되게 시원해지더라고요. 제 그림은 외로움이 특징인 것 같아요. 다 혼자 있어요. 인물이 혼자 있고 그리고 설정도 다 심해. 사람들이 안 간 거. 바다에서는 되게 강한 위로를 확 받았다면 저보다 더 외로운 존재들을 그리면서 소곤소곤한 위로를 받는 것 물방울을 뿌리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해요. 그것들이 텅 빈 것과 외로운 존재를 조금 이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거에서 아 이제 그림을 다 그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샌드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잖아요. 모래밭. 수중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깊이. 그래서 아 그럼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장점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상, 환상, 색상 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제 리리코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산소 같은 이미지도 구성을 하고 심해 생물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많이 준비하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하기 위해서 바다숲에 관해서 환경에 대해서 심해 생물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바다 생물들을 더 그린다거나 캠페인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앞으로도 바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